회전교차로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회전교차로 요즘에 좀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또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과실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또 과실비율도 만들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가지고 있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주 실제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회전교차로 되겠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 반시계 방향의 일방향 흐름에 따른 상충 횟수와 상충 면적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회전으로 하기 때문에 교차 좌회전 우회전과의 그 상충이 없어서 여기 딱그 여덟 군데의 상충 수를 갖죠. 그래서 상충 수가 8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지교차로 32개의 그 상충 수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충 면적과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안전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죠. 또 명확한 우선순위 규정을 배제하면은 또 운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요 진입 차량 양보를 해야 되죠. 요 역삼각형 요 표시가 양보 표시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다리고 얘가 먼저 가는 거예요. 회전 차량 우선이죠. 회전 차량 우선. 네. 근데 이제 옛날에 로터리 쓰시던 분들이 진입차 우선을 알고 있어가지고 사고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속도 감소와 상충의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및 심각성이 이제 저하가 되고, 사고 심각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치사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속도가 낮아가지고 사건 자체도 많이 안 나지만, 나더라도 그렇게 큰 사고 나지 않는 아주 안전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교통량이 적을 때 효율적인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1차로형 같은 경우가 이제 1당 2만 대, 2차로형이 1당 3만 2천 대여가지고 뭐 거의 차 구경하기 어려운 상태죠. 2만 대 정도면 24시간으로 저거 나누면은 시간당 1천 대도 안 되죠. 시간은 3,600초니까 4초에 한 대씩 볼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를 굉장히 띄엄띄엄 오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통량이 적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교차로고요. 교통량이 많게 되면은 신호교차로에 전환을 검토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회전교차로의 특징이 되겠죠.